자, 이게 문이 손으로 하면 닫힌다 그러더라고요. 봐봐요. 봤어? 어. 대박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기능을 넣어주지? 어때? 우와 이게 뭐야? 저 오랜만에 진짜 벤츠 회장 왔는데 여기 진짜 크고 고급스럽다. 무슨 이게 미술관이야? 대박이야. 저기 한번 봐봐. 저렇게 큰 벤츠마크 처음 봤어요. 아니 이 정도로 큰 구면은 지금 처음 보거든요. 여기 봐봐. 이게 화면 장난 아니다. 대박이지? 어.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난리 나는 차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우리가 한 번도 운전 안 해봤던 차라고 하는 거야. 거의 다 해봤는데? 우리가 거의 다 했잖아. 솔직히 조금 이제 지겹잖아 이제. 다 해봐가지고 명색이 제가 또 S클래스 타는데 내가 안 타본 차가 뭐가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벤츠 매장까지 왔는데 과연 오늘 어떤 차를 보여주려고 하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난리 나는 차를 보여주신다고.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어디예요 근데? 저 모통 고양전 시장의 노준이라고 합니다. 네. 아 여기가 어디냐는 건데 누군지는 안 궁금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역만 궁금해가지고. 여기가 네. 저 모통 저희 이제 벤츠 전시장이고요. 네.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네. 장난이었어. 소개 한번 해주세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모통 고양전 시장의 노준이라고 합니다. 아 처음 뵙습니다. 아, 모터원하고 제가 지금 인연이 깊네. 항상 모터원이네. 아, 네, 진짜.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이 없고 네네네. 자 빨리 구경 먼저 하러 가보시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야 또 이 차야?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차인데요. S400D 많이 보셨죠 이 차? 네. 또 이거 리뷰하라고요? 오늘은 제가 보여드릴 차는 이 차입니다. 뭐야? 키가 금색이네요 이거는? 네네. 아 도금하셨어요? 한번 옆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오 마이 갓. 이야 잠깐만 이거 이거 전시장에서만 봤던 차인데 이거 설마 EQS 그거예요? 네네네 저희 벤츠 EQS 모델이고요 대형 세단으로 최초로 나온 전기차죠. 저 이거 세워져 있는 거는 많이 봤는데 아 오늘 그러셨을 거예요? 네네 조져봐도 돼요? 그러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네네 아, 근데 얘는 키가 이렇게 원래 금색으로 나와요? 네 로즈골드 색상으로 이렇게 도금돼서 나오더라고요. 아, 여러분 EQS 오늘 처음 타보네요. 이 정도면 거의 최초 비교 아닌가요? 기존 내연기관 S클래스와 그리고 이제 일부러 AMG 라인을 갖고 왔어요. 400D 그리고 얘도 S450 플러스의 AMG 라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둘 다 AMG인데 이거 너무 심하게 다른 거 아닌가요? 일단은 편하게 보시라고 둘 다 AMG 모델로 네. 가져왔는데 와, 하단부 범퍼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차 가격이 거의 1억 6천대잖아요, S400D가. 네, 맞습니다. 네. 1억 8천입니다. 1억 8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할 것이냐? 어때요? 상을 많이 계약해요? 1억 8천만 원 주고? 지금 뭐 계약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네. 지금 일부러 요 두 차를 갖다 놨어요. 비슷한 가격대에 네. 비슷한 크기의 차량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차종이거든요. 아, 전시장 오면 사람들이 이 두 개 놓고 많이 고민을 많이 들으시죠. 네. 야, 그러면은 그 노부장님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냥 S클래스 우리 클래식한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클래식한 저는. 디자인이요? 네. 그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 41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직은 클래식이 좋을 때네요. 저는 네. 아직 30대라 그런지 요 디자인도 괜찮은데요. 우리 40대인 노부장님은 요거로 가시죠. 네. 전 아직 30대이기 아직... 때문에 얘는 아무리 AMG 라인을 줘도 이 새로 나온 EQS가 너무 스포티하게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좀 비교 불가인 차 같아요. 근데 기존에 우리 S 타던 사장님들이 네. EQS 이거 탈까요? 이렇게 너무 스포티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기존의 S를 타시던 네. 좀 연령대가 있으셨던 고객분들은 기존의 신형 S로 많이 가셨고요. 네. 그리고 얼리어댑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수입차 타신 분들 네. 중에서도요. 네. 그런 분들이 확실히 EQS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아, EQS로 많이 넘어가고. 네. 아, 이쪽이 완벽한 이제 크램쉘 후드로 딱 돼 있는데 본넷 길이가 진짜 많이 짧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굉장히 밑으로 깔려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운전석에 앉으면 아예 끄트머리는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 이거였어요. S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 상관편? 이거 어디 갔어요? 거기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놓고 왔어요? 아, 피곤한가요? S는 이게 살아있어서 운전석에서 내가 이 삼각뼈 마크를 보면서 갈 때 나의 이 뿌듯한 마음 아시죠? 으아 내가 성공했나? 내가 이 차를 타다니 이런 느낌이 있는 건데 이 차는 얼핏 보면은 그냥 EQE 새로 나온 거 EQE랑 EQS랑 차별점이 좀 너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고객분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세요. EQS인데 네. 본네 뒤에 삼각별 어디 갔냐? 아, 어디 갔냐? 얘기를 하시는데 S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새로운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차. 네. 그러니까 전기의 시대를 여는 대형 시대를 여는 EQS이기 때문에 기존의 삼각별이 갖고 있는 상징성하고는 전혀 이제 다르게 시작을 하는 거죠. 부러울 만한 거는
일단은 더 비싸서 그런지 휠이 제가 이거 원하던 마차힐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S300D 저 별표 휠 보고 진짜 막 울 뻔했어요. 아 그리고 전 여기가 충전하는 데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워셔액 넣는 데네요. 마치 여기에 그 전기 충전하는 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본넷을 못 열어서 그렇죠 이 차가? 네 맞습니다. 네 본넷을 못 열게끔 돼 있고요. 아 이쪽에는 또 EQS라고 또 강력하게 박혀 있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제가 이 차가 왜 이렇게 스포티하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것도 자동이네, 똑같이. 네, 플러시도어입니다. 아, S타니까 이건 알거든요. 네. 자, 드디어 S에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나왔어요.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있다 보니까, 오히려 S클래스보다는 AMG GT 있죠? 43이나 63. 아, 그거에 전기차스러워요. 마치 그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겠어요. 네. 네 AMG GT에 좀 그런 전기차 느낌이 나고요. 이 실내 느낌은 그냥 S랑 또 똑같아요. 어, 일단 시트가 기본적으로 그냥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버킷 시트예요? 세미 버킷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편안할래나?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S의 진짜 극강의 장점이 뭐냐면은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 자주 아프세요? 강한 남자들 사자다 보니까 사자. 네, 허리가 이제 조금씩 아파옵니다. 아, 저 S 타면서 허리 아픈 적이 없거든요. EQS는 과연 승차 느낌이 어떨지. 일단 근데 앉았을 때요 이 시트 느낌이요 그냥 S보다 훨씬 단단해요. 새 차라 그런가? 저 S 같은 경우는 앉자마자 뭔가 쇼파에 앉아서 푹 꺼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푹 꺼지는 게 아니고요 몸을 탄력 있게 딱 밀어주고요. 와, 여러분 요 실내 탔을 때는 그냥 S클래스랑 달라요. 무슨 이거 지금 우리 미션 임파서블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쪽이랑 이런 거 다 터치죠? 네 다 터칩니다. 아 제가 기본 S를 와 화면이 기본 S를 타고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이런 거는 다 아는데 이 화면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 조수석도? 네 조수석에 이제 사람이 타고 있으면 조작이 가능하세요. 여기는 S랑 아예 다릅니다. 기존 S클래스랑 올 터치로 돼 있어요. 주행 가는 거리를 올릴 수가 있어요. 뭐 온도 조절 기능을 제한하면 24km 더 가고 시트 컴포트 기능 제한하면 0km 이 에코 주행 기능 활성화하면 29km 그 다음에 인테리어 기능 제한하면 3km 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은 헬스장 대박 나겠는데. 아 그리고 연비까지 이제 뭐 연비라고 쓰여있는데 네. 전기차라서 실제 전비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EQS 같은 경우가 478km로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478km? 네네네 네.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 보시면은 90% 차 있는데도 벌써 그 거리가 넘게 나오죠. 90%인데 472km? 네 실제로 500km는 넘게 가겠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500은 그냥 넘게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석에 타서 이걸 전원 버튼 누르면은 따로따로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연인끼리 싸우고 각자 집에 간다고 싸울 수도 있겠네요. 아, 각자 이제 다른 길을 설정할 수는 없고요. 네. 운전석에 설정한 그 내비게이션 네네. 보이는 거죠 저기서요. 아 네. 우와 근데 화면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이거 미래에 막 이러고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느낌. 마이너리티 리포트. 네. 그리고 S 영상에서 보니까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다치던데. 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설정을 해야지 그게 가능할 겁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봐봐요 문도 이렇게 닫히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니까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로? 어. 그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네 얘도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이거 보고 있으니까 네네네 제가 이렇게 하면 몰래 저기 숨어서 분 닫아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야 좀 칭찬 받으시니까 해볼까요? 다시? 네, 거기 앉았어요? 네. 자, 이게 문이 손으로 하면 닫힌다 그러더라고요. 봐봐요. 봤어? 대박이지? 아니, 어떻게 이런 기능을 넣어주지? 이 차는 처음 타시는 분들이 진짜 좀 많이 어려워할 것 같은 게 이 유리가 긴데 너무 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좀 좁긴 좁아요. 운전석에서 그 앞에 본넷 끝에가 보이진 않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따가 주행을 해보시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디나미카 소재로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이번에 S랑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뭐 S의 기본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아 뒷좌석도 진짜 굉장히 요 문도 스포티하고요. 솔직히 S클래스 하면 뒷좌석 아니겠습니까? 숏바디든 롱바디든 이 차가 일단 기본 숏바디보다 더 길잖아요. 차가 휠베이스가 네, 1.5cm 깁니다 이 차가. 기존 S클래스의 승차감을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시트 길이도 뭔가 제 허벅지에 더 막 맞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 시트가 딱 등받이 조절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거는 따로 조절이 안 돼요. 뒷좌석을 위한 차는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히 운전자를 위한 그 차고요. 타 전기차와는 좀 다르게 여기는 턱이 좀 있어요. 살짝. 이거는 왜 평평하게 안 맞는 거예요? 독일 본사에다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요. 앞에 있는 컨텐츠들을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의자별로 옮길 수가 있네. 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내가 앞에서 하고 있는 걸 이 뒤에 사람도 봐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제 머리 공간이랑 다리 공간은 넓고 넓곤 한데요. 이 뭔가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이 느낌 때문에 막 광활하다, 개방적이다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진짜 저 화면이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미래에 막 그림 그리라고 할 때 이런 느낌 아닌가요? 공상과학 영화? 네, 지금 보시면은 네. 약간 뒷좌석 뷰 맛집입니다. 아, 그 부장님 잠깐만요. 네네. 그 지금 현재 기아 영업사원이시잖아요. 아... 네, 기아에 지금 오늘 K5 갖고 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벤츠 영업사원이고요, 저는. 네. 아, 기아 아니었어요? 아, 오늘 많은 고객분들이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오늘 K5 네. 갖고 온 줄 알았죠. 네. 그 질문을 저희도 가끔은 듣는데요. 네. 들을 때마다 막 혈압이 오릅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트렁크를 딱 열면은, 이야, 이거 칭찬해요. 저 이렇게 열리는 트렁크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짐 넣고 뺄 때 너무 편하잖아요. 네. 굳이 앞에 프렁크라고 하죠? 그거 없어도 되겠네요. 네. 이거 타고 그러면은 그 뭐냐 캠핑도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캠핑도 가능하죠. 비 오는데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찍으면서. 괜히 로맨틱해지는데? 네. 잘하시는데? 아련해지는데? 아련해지는 기존 S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요 이제 골반 라인 있잖아요. 골반 라인하고 이 쿠페 라인. 정말 이 차는 AMG GT 같은 느낌이에요. 요 뒷부분만 봐서는. 네, 굉장히 스포티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기름을 넣는데 가솔린이냐 기름 뭐냐 했더니 여기다 이제 여기에 이제 충전기가 있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 표적인 DC 콤보를 좀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제 여기 밑에를 열면은 이렇게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네. 지금 이제 108kW 이제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차량이요. 아, 그럼 거의 나온 것 중에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뭐 국내에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용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제가 운전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사운드 설정 먼저 해볼까요? 네. 두 가지가 가능하네? 네, 맞아요. 실버 웨이브랑 비비드 플럭스라는 사운드 두 가지가 가능한데요. 네. 요 두 개를 한번 번갈아 가면서. 먼저 실버 웨이브. 뭐가 다른 거죠? 먼저 실버 웨이브로 한번 느껴볼게요. S랑 아예 다른 게요. 정말 좀 스포츠 세단 탄 느낌이에요. 예. S는 쇼파가 받아주는 느낌이고요. 얘는 정말 제가 스포츠 세단에 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운전자가 좀 즐거운 차량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 아까 제가 출발할 때 보니까 이 차가 아까 S보다 400kg 무겁다고 했잖아요. 네네. 초반 가속감이 나갈 때는 그냥 S보단 좀 더 궁 떠요. 밟았을 때 바로 황 치고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눌러주면서 가는 느낌? 밟으면은 이게 바로 실버 웨이브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카메라에 안 나오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앞에 이 차를 쫓아댕겨요. 뒷좌석 느낌은 좀 어때요? S도 타보셨잖아요, 기존 S도. 뒷좌석 같은 경우는 뭐 편안함으로 따지면은 뭐 S클래스가 조금 더 편안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뭐랄까 단단한 느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스포티한 세단 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뒷좌석에서.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모드 변경을 한번 해서 자 스포츠 모드. 오, 이 인공적인 배기음이 살짝 들려오네요. 네, 이제 실버 웨이브 소리가. 아, 실버 웨이브 소리가 제대로 나네. 네네. 웬만한 전기차는 다 타봤는데 편안하면서 정말 내가 내연기관 차를 타는 느낌도 확 들면서요. 이 모든 걸 좀 충족시켜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단점이라고 치면은 S클래스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막 부드럽고 낭창낭창 쇼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가는 느낌 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거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비비드 플러스는 어떤 느낌일까? 좀 더 이건 모기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약간 더 우주선 소리? 네. 예, 가깝죠 이게. 이 전기차 특유의 그 느낌은 있네요. 처음에 밟을 때 쭉 나가다가요 100km가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항속하는 느낌? 네, 맞아요. 네. 이 EQS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할인이 있나요? 지금 EQS는 아쉽게도 할인은 없습니다. 아, 할인 없어요? 네네. 지금 요거는 계약하면 얼마나 걸려요? EQS 같은 경우는 지금 요 450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최소 4개월 이상? 4개월 이상?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장점으로 뽑자면은 정말 내연기관 느낌에 가까운 전기차가 났다. 그리고 네임 밸류 S클래스다. 전기차다. 단점은 이제 좀 나만 S클래스다. 외관이랑 이게 너무 스포티해서 사람들이 어떤 차인지 처음에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가격이겠죠? 가격. 일단 보조금이 없잖아요. 네, 없죠. 아예 제로잖아요, 보조금. 네, 맞습니다. 바뀐 게 8,500만원 넘어가면 이제 0원으로 바뀌어가지고. 8,500부터요? 네네네. 가격이 가장 큰 단점이네요, 현재까지는. 접근성이 여태까지의 다른 전기차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죠. EQS를 고민이신 분들.
분들 있잖아요. 네네. S랑 EQS 중에 뭘 사야 되지? 어,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EQE 나오면은 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EQE 나오는 순간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EQE는 진짜 좀 저도 기대가 돼요. 다음에 제가 또 EQE와 또 이 클래스랑 또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QS가 고민이신 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다음에 한번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어, 그리고 모터 이제 고향 전시장에 왔는데 어, 요 전시장도 많이 찾아주시고 네네 네. 많이 찾아주십시오. 많이 찾아주십시오. 자, 제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